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타입 W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와,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겨울잠을 잤다고 생각해 주세요. 아마 겨울 동안 뭐 바쁘기도 했고요. 일도 많았고, 또 약간 춥다 보니까 막 움츠려 들어가지고 유튜브 촬영하는 곳이 좀 춥거든요. 사실 겨울에. 여름에 엄청 시원한데, 겨울엔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고 바쁘기도 하고 해서 한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다시 한번 기지개를 피면서 여러분 앞에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왔느냐? 그럴 리가 없죠? 지금 굉장히 핫하죠? 제가 이거 2년 전에 다 모아놨는데, 와, 이게 이제서야 빛을 바라게 될 줄 몰랐습니다. 슈나이더 컷이 다시 개봉되면서 주목을 받게 된 저스티스 리그. 바로 이 저스티스 리그 멤버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마펙스 제품이고요. 간단하게 일단 프리뷰로 맛보기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이 뒤로는 하나씩 또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쿠아맨부터 살펴볼까요? 아쿠아맨 제이슨 모모아 얼굴 너무 잘 돼 있죠? 제가 이 제품은 유튜브 초반에 리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잘 나왔습니다. 제이슨 모모아, 아쿠아맨, 마펙스 제품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물론 뭐 더 잘 나온 제품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가지고 있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옆으로 가시면 원더우먼. 예, 원더우먼입니다. 갤가도 정말 잘 나왔죠? 팔을 저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이제 관절이 보이긴 하는데, 뭐 기본 소체 자체, 그 다음에 헤드도 굉장히 잘 나온 편이라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이런 포징. 살이 조금 더 그 어두운 살색이어야 되는데 좀 너무 밝게 나와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나쁘지 않아요. 이런 디테일들도 너무 잘 표현되어 있고 일단 프로포션이 좋습니다. 자, 옆에 보시게 되면 이제 슈퍼맨 헤드가 좀 많이 아쉬워서 이제 플래시백 헤드를 좀 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기본 헤드도 조형 자체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리페인트하면 꽤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블랙이 아니라 좀 아쉽긴 하지만 이거 배대슈 버전 있는데 그걸 갖다 블랙으로 만들어야 되나? 예,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죠? 프로포션 좋고요. 다행히 낙지는 아니네요 저는. 자, 옆에 이제 배트맨입니다. 택티컬 슈트. 후반부에만 입고 나오는 슈트인데요. 아주 강인한 느낌. 굉장히 방탄스러운 느낌. 예, 요거 아주 좋습니다. 역시 프로포션 좋고요. 자, 보시게 되면요. 이 벤 애플릭 키가 193인가 그래요. 그래서 헨리 카벨보다 꽤나 큽니다. 헨리 카벨이 185인가 6인가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요 그런 고증도 나쁘지 않게 잘 지켜준 것 같고요. 자, 옆에 가겠습니다. 플래시. 이 플래시도 기가 막히게 잘 나왔습니다. 웃는 건 아니지만 헤드가 너무나 잘 나왔어요. 네, 그리고 슈트 자체도 도색도 그렇고 조형도 그렇고 이런 디테일이 엄청 많은데 다 잘 살려줬습니다. 물론 가동성도 나쁘지 않고요. 자, 옆에 가겠습니다. 이야, 피셔. 레이 피셔. 남자죠, 이 친구도. 대놓고 조수해던 씹어버리는. 사이보그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아, 일단 얼굴이 똑같고 이 디테일한 조형과 도색, 무게감도 꽤 있어요. 다른 것보다 꽤 무거워요. 광택도 나쁘지 않고요. 가동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다른 것 비해서. 하지만 너무나 조형이 뛰어나가지고 아주 만족하는 피규어죠. 자,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런 느낌. 요거 제가 포징하는데 아주 사진 보고 좀 열심히 했거든요. 괜찮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스티스 리그 멤버들 한번 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요게 끝에서부터 아쿠아맨, 원더우먼, 슈퍼맨, 배트맨, 플래시, 앤 사이보그. 이렇게 6명의 멤버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일단 얘네들 이렇게 총체적으로 다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아쿠아맨은 리뷰했으니까 간단히 넘어가고 나머지 피규어들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트모빌도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 다음 영상, 다음 피규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